네, 지난해 여름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하고 온 경찰이 조금 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당시 위험한 네. 수중 수색과 또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경찰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당시 선임대대장인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상하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사고 전날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하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도 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다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신속기동부대를 지휘한 7여단장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또 정확히 설명하고 지시했어야 했고 경험을 고려해서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서 여단장과 당시 2명의 대대장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습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작년 8월 7포 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의 법률 대리인에 의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의자 8명과 함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경찰은 하지만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당시 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또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은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 대대장의 이른바 수중수색 오인 지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만큼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는 건데요. 또 논란이 제기됐던 가슴 장화 지원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이른바 바둑판식 수색 언급 역시 군사 교범상 이 의심적 집중 수색 방법으로 꼼꼼한 수색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